경기도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해간 경기 글로벌 대전환 포럼을 열었습니다. AI와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김동윤 지사와 세계 석학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특히 AI 국제 영화제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기 글로벌 대전환 포럼 AI 관련 세계 석학들이 경기도에 모였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포럼으로 다보스 포럼처럼 매년 다른 주제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AI와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이끌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의 균형을 모색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미래 사회 해법으로 휴머노믹스를 제시하며 협력과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길 해법의 핵심에는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을 계기로 휴머노믹스를 위한 협력과 연대, 글로벌 휴머노믹스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첫 번째 대담에서는 김동연 지사를 좌장으로 AI 분야 세계 석학인 UC 버클리대 스튜어트 러셀 교수, 스탠포드 AI 연구소의 피터 노빅 특별연구원, 휴머노믹스를 정의하고 발전시킨 체프만 대학교 바트 윌슨 교수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러셀 교수는 AI와 인간 사이의 공존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개막 대담 이후에는 개별 세션을 마련해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AI 관련 학과 대학생과 교수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AI 클래스룸인데요. 대학생 인공지능 동아리 부원이 좌장이 되어 글로벌 AI 석학들과 인간 중심 AI 연구 방향 등에 대해 함께 고심했습니다. 이어서 25일에는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화만 참가하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AI 국제영화제인데요. 내러티브, 다큐멘터리 등 4개 분야에서 총 2067건의 작품이 접수됐고 그중 해외 작품은 총 1635편으로 전체 작품의 약 80%나 됩니다. 특히 제1회 국제 두바이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권한슬 감독의 작품을 개막작으로 상영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AI가 앞으로 발전을 하면서 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우리 인간과의 사이의 사랑과 이해와 소통에도 도움을 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영화입니다. 수상작은 대상, 특별상, 4개 분야별 1에서 3위 등 총 26편입니다. 대상을 차지한 마테오 AI 스튜디오의 마테오라는 작품은 성공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주인공 마테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대상 수상팀은 값진 경험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대상을 주셔서 저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또 증명해 주시고 또 다음 작품 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수상작들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AI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의 시대를 열어갈 AI 국제영화제부터 현재 최대 화두인 AI와 휴머노믹스를 함께 고민한 경기 글로벌 대전환 포럼,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를 가장 앞에서 이끌어 나갈 경기도를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